학교 가기 싫은 순간 탑 7. 입시덕 후. 학교 가기 싫은 후먼들 주제 추천해줘라. 지난번 이 영상 무지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학교 가기 싫은 순간이라는 주제로 가져와봤는데 더 공감될 것 같은 건 나만 느끼나 혹시? 후먼들의 분노 원기용 모아서 영상 만들었으니 보면서 하고 싶은 말 장전했다가 댓글에 발사해보자. 빵야 후. 나 너무 아파. 탑 7. 애매하게 아플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유난히 몸이 찌뿌둥한 날이 있어요. 알아놓을 정도는 아닌데 컨디션 난조가 분명합니다. 하루 쉬고 싶어서 엄마한테 아프다고 호소해보지만 엄마 왈 예병 부리지 말고 학교 가서 아프면 좋대 해. 그렇게 무거운 몸 이끌고 학교 가면 오늘따라 모든 게 거슬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죠. 이럴 땐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면서 학교 시간까지 존버카. 아 근데 요즘은 아프면 무조건 검사받고 자가격리하는 거 필수다. 잊지 마라. 후. 아 급식 킹받네 진짜. 탑6 급식 메뉴 킹받을 때. 급식이 맛있는 날은 며칠 전부터 기다려지고 급식이 맛없는 날은 며칠 전부터 걱정이 돼요. 내일 메뉴가 미역줄기볶음, 코다리 강정, 연근조림, 아욱된장국, 검은콩밥이다. 진짜 킹받죠. 저것만 먹고 어떻게 힘을 낼 수 있겠어요. 심지어 코로롱 때문에 매점도 안 여는데. 학교 가기 두 배로 싫다. 후. 이제 좀 정신이 드니. 탑5. 지각임을 깨달았을 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가로 들이우는 햇빛,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 왠지 모르게 상쾌한 기분이 든다면 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각입니다. 이 정도로 지각을 해버리면 꾀병을 부려서 자연스럽게 결석하고 싶어져요. 수업 중 뒷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가면 날 따라오는 이 스포트라이트와 선생님께 쭈뼛쭈뼛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 싫기 때문이죠. 솔직히 이건 내가 늦은 게 아니고 등교 시간이 너무 빠른 거다. 흥! 후! 오늘부터 약 30일간 장마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우산 잊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탑4! 장마철일 때! 지금부터 제대로 느껴지는 극사실주의 상황 설정 들어갑니다. 우선 여러분은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눈을 떴어요. 개운하게 씻고 나와서 고데기 샥샥 왁스 찹찹 후 등교 준비를 마칩니다. 우산 한 개를 집어서 문을 나서는데 나가자마자 앞머리는 태초마을로 돌아가 버렸어요.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도중에 가방과 어깨는 다 젖고 교복 바지는 투톤으로 염색이 됐죠. 신발 사이로 들어오는 빗물 덕분에 양말은 질퍽질퍽합니다. 어때요? 학교 가기 참 싫죠? 후! 시험이 싫다면 댓글에 당근 이모지를 달아주세요. 탑3! 시험 기간일 때! 시험과 관련된 날은 모조리 싫어요. 일단 시험 기간 직전에 막판 스퍼트라며 빡세게 진도 나가는 것도 싫고 시험 끝나고 점수가 언제 나올까 안절부절하는 것도 싫죠. 시험 당일은 일찍 끝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러면 뭐하냐, 집 가서 다음날 과목 공부해야 하는데. 이 정도도 싫은데 365일 내내 공부해야 되는 고3 땐 학교 가기 진짜 싫겠다. 후.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매번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후먼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로 비대면 과외 서비스 설탭. 설탭은 아이패드로 듣는 부담 제로 과외입니다. 요물과 함께 라면 발로 뛰어다니지 않아도 방구석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1:1 과외를 받을 수 있죠. 그것도 나에게 딱 맞춰주는 스카이쌤에게 설탭이랑 1등급 가자! 게다가 쌤과의 아이컨택 없이 목소리와 필기 화면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니 일주일 동안 샤워 안 하고 들어도 아무도 모르겠다. 아참 지금 소소하지만 확실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설탭 수강 신청 시 이벤트 코드로 반가워 후먼들을 입력하면 모두에게 10,000원 문상을 준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 고고. 혹시 여기까지 보면서 나는 아이패드 없어서 못할 텐데 하고 시무룩해하는 친구들 있나요? 영상 끝까지 보면 아이패드가 뚝딱 생기는 방법 알려줄 테니까 존버해라. 후! 없어요. 아니 없어요. 탑2! 반에 친구 없을 때! 단짝 친구가 다른 반에 있다면 그것만큼 난감한 게 없어요. 조별 모임부터 시작해서 각종 학교 행사를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맨날 첫날 다른 반에 있는 친구 기다릴 수 없으니 이럴 땐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 친구들과 친해지는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런 의미로 친구 만드는 비법 공개한다. 1. 좋아하는 애한테 카톡으로 고백한다. 2. 미안한데 우리 친구로 지내자 라는 답장을 받으면 성공! 오 솔레미오. 탑1! 각종 수행평가할 때. 혹시 여기 수행평가 공포증 있는 사람? 모든 수행평가가 고통이지만 그중 투탑은 체육과 음악이에요. 체육은 뛰음틀 넘기, 오래 달리기 등이 단골 종목인데 선생님 저 뛰음틀 뛰다 걸려 넘어지긴 싫고 오래 달리기 생각만 하면 아찔해진다고요. 음악 가창 수행은 기피 대상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창 수행 중에 삑사리라도 난다. 야! 너 왜 학교 안 가? 아 몰라 창피해서 못 가. 나다 싶은 사람들은 타임스탬프 박아라. 후! 영상 잘 봤나요? 이제 설탭으로 아이패드 득템하는 법 알려줄게요. 설탭을 수강하면 아이패드 8세대와 애플펜슬을 무료로 빌려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1년 수강을 했다? 축하합니다. 아이패드를 득템하셨습니다. 그럼 구독하시고 학교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여러분. 빠이!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